하나생명 2021 WK리그 개막전입니다. 보은 상무와 세종 스포츠 토토의 경기를 보은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네,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은 상무입니다. 임희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키퍼 권혜미, 포백의 한아름, 송다희, 김현주, 정은주, 두 명의 더블 볼란치, 심효정과 박예나, 그리고 세 명의 2선 선수들이죠. 김민진, 권한을, 반도영, 최전방에는 안상미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키퍼 강가해, 포백의 조민아, 심서연, 선수연, 백은미, 두 명의 더블 볼란치 김아름, 노진영, 세 명의 2선 선수들입니다. 광민영, 김서훈, 광민정, 최전방에는 강태경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1 WK리그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흘렀는데요. 안상미 공을 살려냈습니다. 뒤쪽에서 백은미, 강가의 골키퍼에게, 오! 지금은 패스가 조금 강했습니다. 강가의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슈퍼세이브 아닌 슈퍼세이브를 해냈네요. 자, 전반전 마땅한 뭐 브레이크, 오! 열렸어요! 오른발 슈팅! 골! 올 시즌 세종 스포츠 토토의 첫 득점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전반전 종료 직전 김서훈 선수가 세종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0입니다. 페이스가 함께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같이 공격으로 맞서는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휘슬 소리와 함께 후반전 시작했고요. 이번에 진영을 바꿔서 하면 왼쪽이 세종 스포츠 토토, 오른쪽이 보은 상무입니다. 에어싸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김민진 박스 안쪽인데요. 공 뺏기지 않았어요. 뒤쪽으로 한아름이 왼발 크로스 높게 떴습니다. 헤더, 떨어졌는데요. 세컨볼, 왼발 슈팅. 자, 권하늘의 왼발 슈팅이 조금은 빗나갔습니다. 강가애가 길게 쳐줍니다. 헤더 떨고 났습니다. 뒤쪽 공 따냈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공격까지 빠져나오는 패스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웠고요. 땅볼 패스 연결되나요? 김민진, 권한을 올려줍니다. 강가애가 잡아냈습니다. 자, 안상미의 머리를 바라봤던 권하늘의 크로스였습니다. 심효정 반대편 잘 봤어요. 패스 놔줬고요. 왼쪽 패스 연결됐습니다. 한아름 왼발 땅볼 크로스, 김민진인데요. 오른발 슈팅, 심서연이 막아냈습니다. 자, 볼 뺏기고 말았습니다. 전진 패스 연결했습니다. 윤다경, 오! 걸려 넘어졌어요. 지금은 옐로우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김현주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발급이 됐고요. 그다음 오른발 슈팅! 오! 옆구부로 스쳤습니다.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심효정 오른발 슈팅! 오! 지금은 강가의 골키퍼가 조금 빠르게 몸을 날려봤는데요. 이 다이빙하는 타이밍을 잘 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올 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1-0 세종 스포츠 토토가 개막전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